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손금이 부자상이다, 뭐 관상이 부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해주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왠지 부자가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그러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하고도 단 한 순간도 쉬어본 적 없이 정말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이렇게 맞벌이를 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저는 자영업, 옷가게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던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주식을 하셨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그런데 결과가 좋았으면 제가 애터미 안 해도 될 뻔했겠죠. 결과가 아주 참담했습니다. 저는 그 액수도 사실 실감이 되지 않았지만 남편에게 원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위로를 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직 젊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살자. 돈은 벌면 되지. 이렇게 씩씩하게 얘기했는데요. 돈을 벌어도 안 돼요. 이렇게 제가 빚이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갚아도 갚아도 더 늘어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돈 벌어서는 안 되겠다. 더 큰 돈을 벌어서 빨리 빚을 갚아야겠다. 안 그러면 나는 내 평생 빚 갚다가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난 참 생각보다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본도 없고 또 제가 어떤 스펙도 없으니까 그저 옷가게 하는 게 저에게는 최선이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그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한꺼번에 전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대기업이 하는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온 겁니다.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두 부부가 저희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찾아가서 걱정을 했어요. 너네 어떡하려고 그래? 대기업 절대 못 당해. 뭔가 다른 걸 생각해봐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대기업의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오니까 번화가가 생기면서 옷가게가 하루에 두 개씩, 세 개씩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매출은 자꾸 떨어지게 되고요. 어느 날 제 남편은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지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가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이 가게에 왔던 손님이 저보고 언니 목이 좀 이상해. 한쪽이 굉장히 많이 부은 것 같아. 그리고 눈도 좀 튀어나온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거울을 딱 봤더니 제가 봐도 이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요. 화장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봤을 텐데도 제가 너무 이 살기 바쁘다 보니까요. 딱 여기까지만 본 거예요. 이 목을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갑상선에 큰 문제가 생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몸이 훨씬 건강해진대, 이거 먹으면 힘이 난대, 그리고 특히 갑상선에 좋대, 이러면 제가 귀가 이만해져가지고요. 정말 이거저거 안 먹어본 게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살고 있을 때 애터미의 해모힘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저와 같이 이 제품을 썼던 제 지인들이 재구매를 하는 겁니다. 86%.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좋은데 쌀 수가 있지? 그리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좋다고 한다. 재구매를 한다. 86%?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머릿속에서요. 물음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진짜 한 100만 개는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한국 원자력 연구원은 무슨 관계가 있지? 한국 콜마는 또 무슨 관계가 있지? 이거 알아봐야겠다. 여기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속리산에 있는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게 된 겁니다. 저희 남편이 저를 보고요. 그 처음 석세스 아카데미를 간 걸 이승희가 살면서 제일 잘한 짓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 천만 원쯤 벌게 되니까 말을 확 바꾸시더라고요. 이승희 여사께서 살아오는 생에 가장 크고 훌륭하고 위대한 업적이랍니다. 업적. 조만간 기념비 하나 세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누명이 벗겨진 겁니다. 저는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요. 남편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사고만 안 쳤으면 나는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막 이런 원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서 박학열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요. 아, 내가 너무
정말 고정관념 속에서 살았구나. 난 정말 너무 몰랐구나. 돈 버는 걸 몰랐구나. 부자 되는 걸 정말 내가 몰랐구나.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 남편이 아무리 대기업을 다니고 월급을 많이 받아도 그렇게 살아서는 제가 원하고 꿈꾸던 부자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남편을 100% 아니 1000% 용서를 했습니다. 그날 회장님이 다섯 글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균형 잡힌 삶.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나누고 공헌하는 삶. 제가 마치 뭔가 한 대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내가 꿈꿔왔던 삶이었는데. 그러면서 그날 회장님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그날 눈을 감으면서 나는 정말 여한 없는 삶을 살다 간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부모님에게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용돈 말고 200, 300 이렇게 생활비를 드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엄마 난 노래 부르고 싶어, 난 춤추고 싶어, 엄마 난 정말 운동하고 싶어요, 엄마 난 그림 그리고 싶어요, 엄마 난 정말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때 마음껏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멋진 부모가 돼야 되지 않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요, 여기선 절대로 자본이 없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 부자를 부자로 만들어주다가 여한 많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써야 되는 생필품이 좋고 싸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는 몰려오게 되고, 그 소비자 멤버십이 유일하게 우리 같은 서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캐피탈, 자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텀이라는 기회를 꽉 잡으시고 균형 잡힌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속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그 한 사람 바로 접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제가 만 6년 만에 애터미를 하고 로얄마스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네,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승급식 스피치를 바로 그 자리 속리산에서 하게 됐습니다. 옆에 보니까 회장님이 앉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제가 6년 전에 이 자리에서 대답했던 제 목소리 들으셨나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들으셨대요. 저는 분명히 속으로 했는데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석세스 아카데미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이 11년 동안이나 정말 남들 다잘 때 일어나서 새벽 시장을 다니면서 제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300,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300을 벌고 있었는데요. 1년 더 이렇게 열심히 살면 600을 벌 수 있을까? 내가 2년 더 열심히 살면 900을 벌 수 있을까? 3년 뒤에는 현상 유지도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쇼핑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애터미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한선이 있어서 일을 끝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가는 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똑같이 마치 41.195km를 뛰는 마라톤처럼 완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결승점에서 누구나 만나고, 결국은 직급도 똑같고 수당도 똑같다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나는 빨리 끝낸다. 빨리 끝내고 나는 자유인이 되고 싶다.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제 옷가게를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가게를 접고, 그때부터 제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애터미 제품을 발라보라고, 써보라고, 먹어보라고, 정말 좋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한 달에 한 번 수당을 탔습니다. 6만 9천 원. 둘째 달에도 딱 한 번 탔습니다. 7만 1천 원. 셋째 달에도 올랐습니다. 2천 원. 7만 3천 원 탔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뒤에서 이제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러고 다닌데? 그냥 옷가게 하지. 세 달에 20만 원 벌었대, 20만 원. 눈빛도 이상해. 그리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해. 월 5천 원 번대. 그리고 드디어는 미친 것 같아.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애터미란 정보를 알리게 되면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 분명히 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사람들에게 가서 애터미 제품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1년이 되니까 200, 2년째 500, 그리고 3년째는 월 1000만 원을 벌고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21년 3개월 옷가게를 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월 1000만 원 벌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갑자기 DNA 구조가 바뀌어서 잘난 사람이 됐을까요? 저는 똑같이 옷가게 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 애터미에 와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연봉 4억이 넘는 크라운 클럽에 들어올 수 있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이유가요, 제가 분명히 잘나서 실력이 좋아서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나는 애터미가 답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도 충분히 될 수밖에 없는 완벽한 퍼펙트한 필요 충분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옷가게를 할 때요, 옷을 잘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저쪽에서 누가 막 못 판다고 막 못 팔았을 거라고 막 확신에 찬 대답을 하셨는데, 혹시 제가 옷가게 할 때 다 보셨나요? 네, 옷 잘 못 팔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옷을 잘 팔았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옷가게. 제가 옷가게를 하고 있다면 글쎄요, 희망도 없이 살 것이 분명하고 빚도 못 갚았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가 옷가게를 잘 못한 게 천만다행이죠. 네, 제가 왜 옷을 잘 못 팔았을까요? 제가 옷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단도 아니고 바느질도 아니고 염색 상태도 아닌 겁니다. 거기다가 부자재라고 하죠. 저희들 단추나 자크 등도 비싼 게 아닌데요, 저는 거기다가 제 마진까지 붙여서 팔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면 사세요. 그러니까 잘 못 팔은 거죠. 제가 3년 정도 하고 알았습니다. 아, 내가 내 옷을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지 옷 파는 걸 잘 못하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애터미 제품은요,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온다 싶으면 제가 옷 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꾸만 저도 모르게 해모임 칫솔 금칫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는 저를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는 막 30만 포인트 소비자의 매출이 올라오면 수당 받고 이런 것도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만 이 옷 팔 생각이 없고요, 애터미 제품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못담시 그랬을까요? 진짜여서 그랬습니다. 진짜여서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이 제품을 써봤더니 너무 좋고 싼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정말 가치가 있고 귀한 걸 알게 되면 남에게도 자꾸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정말 애터미에서는 성공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갈릴레이 갈릴레오 기억나시나요? 기동설을 주장했다가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법정에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법정을 나서면서 뭐라고 하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거 하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만 있으시다면 저희들은 애터미에서 최고의 스펙을 갖추신 겁니다. 제가 세미나에 와서 강의를 딱 듣고요, 이거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현실 점검을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돈이 되지는 않죠. 금방 돈이 된다면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분명히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능력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언제까지쯤 돼서 얼마쯤을 벌어야 될까, 이걸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1년 정도쯤 뒤에는 200만 원을 벌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벌지 못하면 저는 다시 노동시장으로 끌려 나가야 됐습니다. 제가 투자를 하고도 계속 노동으로 제가 돈을 버는 옷가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제 현실 점검을 한 뒤에 두 번째로는 제가 대가 지불을 할 것을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자가 되지 못했을 때 했던 행동, 하기 싫은 거,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걸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그렇게 좋아하던 영화를 자제하고, 또 굉장히 많았던 모임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저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저희 남편이 직장이 멀다는 관계로요 5시에 일어나서 꼭 돌솥밥을 해줬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침을 안 드시면 즉시 사망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누룽지까지 싹 만들어서, 아니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딱 눈을 뜨면요 저희 남편 벌써 출근하고 없어요. 제가 하루 종일 애터미를 알리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아침에 눈이 안 떠지는 거죠. 또 제 딸아이가 고3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아이를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엄마가 네가 고3인데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네가 원서 쓰고 네가 시험 보러 가. 그 대신 엄마가 애터미 열심히 해서 너의 미래를 내가 책임질게. 너가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거 엄마가 마음껏 사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저도 이 대가 지불을 저희 가족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제가 1년 후에 20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그리고 하루에 10명 이상, 그리고 하루에 10만 포인트 이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집중하고 몰입을 했는데요. 여러분, 저에게 이 애터미 정보를 알려주신 저의 스폰서님, 그분은 저랑 같이 종합상가에서 죽집을 하시고요, 저는 아동복 가게를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그 하루, 어떤 날, 하루 종일 둘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요 해가 질 때쯤 됐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지쳐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요 우리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요, 그런데 왜 빚을 못 갚죠? 그리고 왜 우리는 부자가 안 되죠? 이렇게요. 그런데 누구를 할 것도 없이 저희가 서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꼭 부자가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요. 근데 정말 여러분, 저희는 말대로 됐습니다. 그분과 제가 애터미를 만나서 정말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저하고는요 같은 게 한 개도 없어요. 생긴 것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혈액형도 다르죠, 남편도 다르죠, 아이도 다르죠.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간절함입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다 죽기는 싫다라는 그 간절함, 나는 꼭 성공하고 싶다, 나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 누리고 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 이게 딱 한 가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로 이 일이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더군다나 포기하겠다 이런 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해내야 되겠다, 애터미가 답이어야 한다, 답으로 만들겠다, 이런 간절함, 그게 바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한 성공 에너지입니다. 정말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생생하게 꿈꾸니까요 꿈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버트 키오사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성공하고 싶으면 시스템을 만들거나 사거나 들어가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머리가 안 좋아서 절대 만들지 못합니다. 또 저 같은 사람은 돈이 없어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남은 것 딱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가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걸로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 저 같은 사람은 맨날 그 성공하는 사람들 부러워만 하고 박수만 치다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 거라면 제가 선택하면 안 됐었겠죠. 그런데 이 애터미를 알아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에 집중하고 몰입을 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성공하신 분들이 내 능력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시스템 성공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 공식인 시스템을 우리 보고 만들어라, 능력 있는 리더가 만들라고 하면 저는 절대 못했습니다. 근데 누가 만들어주죠? 네, 회사가 운영하고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들어가고 또 누군가를 촉촉만 하신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애터미 사원에 겸손히 섬긴다가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 겸손한 사람은 듣더라고요. 계속 듣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이 우리 앞에 온 애터미라고 하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이 사업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를 놓치시면 정말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기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온 이 애터미라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 기회는 주인이 아닌 것 같으면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기 전에 여러분 나에게 온 기회를 확 잡으시고요.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나누고 공헌하시는 그런 멋진 부자가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